네, 다음은 SQL 서버가 7.0 기준으로 서스펜스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. 그거는 원인 불명인데요. 사실 근데 지금까지는 서스펜스 되면 완전히 DB가 날아가는 거라서 굉장히 빅 프로블럼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고민가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지고요. 그래서 그걸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SQL 서버 엔터프라이즈 메뉴를 가면 이제 서스펜스 모드로 돼 있는데 핵심은 암튼 그거를 이머전시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절차가 이제 쭉 있는데 먼저 리무브 로그. 그래서 SQL 서버를 중단하고 로그 파일을 피지컬리 죽인 다음에 다시 SQL 서버를 리스타트하면 로그가 없어진다 그럽니다. 그 다음에 SQL 서버 세팅 체인지로 가서 그 프로퍼티죠. 거기에서 allow modification to be made 다이렉트를 체크합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한 상태에서 시스 데이터베이스라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시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가가지고 그 컬럼이 이제 해당 DB죠. 서스펜드 된 테이블을 32768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거를 리스타트 하면 그 다음에 SQL 서버를 리스타트 한다는 거죠. 그러면은 이머전시 모드로 보인답니다. 그래서 이머전시 모드는 이머전시를 해서 뭐 제대로 쓸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백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. 익스포트를요.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아까 SQL 서버를 그 세팅 모드를 넘버 2에서 그 다이렉트라는 걸 바꿨는데 그걸 다시 원상태로 놓고 아니면 그냥 SQL 서버를 다시 한번 깔던가나 아무튼 그렇게 해도 SQL 서버를 복구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